나는 하늘별에게 띄우는 편지 이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강용구 목사님, 이제 당신은 사랑하는 유족과 지인들을 이 땅에 남겨둔 채로 아버지 말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차가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산소유 목련은 저리도 눈부시게 피었는데 기다리던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당신의 봄은 천국에 있기에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의 헤어진다 아픈 성령의 위로하심 속 흔들어 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자꾸 부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생각 어쩌면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당신의 외침 속 말씀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텅 빈 마음과 가슴 속 천국의 소망으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렵니다. 아멘. 이제 남겨진 우리가 당신께서 전하시던 메시지를 가꾸어 가렵니다. 아멘. 개척자의 외로운 길에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 선포하신 복된 말씀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렵니다. 아멘.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목사님의 모습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과 눈물이 앞서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흰옷입은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 배울 날을 기다리며 아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이루어 가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함께 흰옷 입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성금을 받으며 안식하시겠지요. 하여 여기 지상에 남겨진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기들과 지인들은 비록 억제하기 어려울 만큼 견디기 힘들고 슬플지라도 아멘. 기꺼이 당신의 아름다운 안식을 위하여 찬송과 기도서 보내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신 강용구 목사님, 이제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된 그 시간까지 주님 품속 안식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빌며 아멘. 당신의 영전 앞 하얀 국화꽃 한 송이 놓아드리며 우리 함께 천국의 언어로 손 흔듭니다. 이제 평안히 가소서. 아멘. 이제는 안녕히 안녕히
주님의 품으로 가소서. 1월 18일 날 총신대 교정 앞에서 정말 함께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7과목 공부를 한 가운데